만약에 가우스가 없는 함수였다면, 얘는 다항 함수니까 항상 연속이었을 거야. 맞습니까? 그렇다면, 가우스는 원래 정수에서 끊어지죠. 그런데 어떤 특정 점에서, A라는 특정 점에서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나 보네. A는 그걸 찾아보라라는 이야기죠. A는 정수예요. 정수가 아닌 데서는 항상 연속이니까. 인 정수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지금 fx가 가우스 x가 정수 아닌 데서 끊어지는 부분이 생기든? 네. 생긴다고? 정수가 아닌 부분에서? 그럼 정수가 아닐 때는 연속이야, 항상. 네. 그건 문제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정수는 일반적으로 가우스에서 끊어지겠지. 그런데, 안 끊어지는, fx에서 안 끊어지는 부분이 있나 봐. 그래서, 극한값이, 리미트 x가 어떤 정수 a로 갈 때 그 fx라는 것이 함수값 fa하고 같아지는 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가우스는 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좌극한 우극한이겠지.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더하기로 갈 때 fx와 함수가 fa와 이 세 개가 같다면 뭐가 되겠다? 연속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같은 a를 찾아보자고. 여기까지 맞나? 네. 그렇다면 가우스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리미트 가우스 x에서 x가 a에 더하기로 가면 이건 어디로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면 a-1. 그러면 이 식은 a-일 때는 뭐 어디로 가겠다? a-1 이런 거고 플러스로 가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얘랑 같은 거고 결론은 이 둘이가 같아주길 바라는 거잖아. 네. 풀어봅시다. 그래서 하나씩 전개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A3승 마이너스 3에 A제곱에 더하기 3A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3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 이 친구랑 a3승 더하기 3a제곱에 마이너스 16a랑 같아주길 바라죠. 네. 그러면 없애고 남는 거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3a제곱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19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제곱에 더하기 a에 마이너스 6, 0 이 수분이 되죠. a 더하기 3이랑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랑 2다. 가 999 합성함수 하세요를 진짜로 해란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야. 대부분 숫자가 클수록 뭔가가 있죠. 규칙성이 나오겠지. 그 확인 한번 해봅시다. fx가 이렇다면 합성함수 f의 2는 얘를 다시 F에다 넣으라는 이야기잖아.
이 x 자리에다가 fx를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1-x에 2-x에 1 빼기 1-x에 2-x. 그 다음에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x가 되고 1-x 빼기 2-x가 되고 1-x에 2에 1-x에 빼기 2-x다. 옆으로 적어야 되겠네. 분모는 서로 약분해 버리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x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네요. 그 다음 분모 없어졌고 2에서 2를 뺐죠.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2x에서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죠. 그럼 x만 남겠네. 두 번 하니까 자기 자리 돌아오네요. 그렇다면 f 세 번째 하면 합산함수 또 하면 이건 fx랑 같을 거 아니야. 홀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홀수 번째 fx에서 gx는 뭐가 되겠다? fx랑 같다라는 얘기겠죠. 3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그러면 평균 6 빼기 3에서 g의 원래는 g의 6에다가 g의 3인 건데 g가 f랑 같음을 알게 되었잖아. 그럼 여기가 f3이 되고 f6이 되고 f6은 얼마입니까? 1-6 2-6 빼기 3 1-3 2-3 고 바꿔주고 얘를 3으로 나누세요. 맞습니까? 그럼 분자 통분해 보면 10분의 8 마이너스의 5 곱하기 3분의 1